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도성인신대라고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말하면 어두워지고 빛을 말하면 빛이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리를 걸으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잎새에 무화과가 있나 보셨지만 무화과를 얻지 못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무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머물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그랬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르라고 명령하니까 달이 멈추었고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생체 활성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4년 동안 걸쳐서 이 농작물에게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잘 들려줘서 농작물을 수확을 해보니까 음악을 들려주지 아니한 농작물에 비해서 44%의 수확량을 더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해충에도 강하게 되고 형급기 그 면역성이 증대되더라는 것을 결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오이에게 음악을 많이 들려주니까 오이 수확량이 30%가 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식물에게도 그렇고 동물에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짐승을 키울 때 좋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도 많이 낳고 병해충에도 강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들여다보면 어린아이가 어떤 부모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져요. 똑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쳤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고등학교를 졸업, 대학교 딱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인에 딱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이, 그의 입지가 확 달라져요.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꿈이 커지고 자기의 자존감이 달라지고 도전하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음이 지쳐있고 몸이 지쳐있고 낙심되었다가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에너지가 생겨나서 그렇게 어둠으로만 보였던 환경이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아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각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물질이나 채소나
동물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체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실험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의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 속의 어느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치료법이 워드 테라피라고 어느 치료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치료법에서는 환자를 시험했는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하루에 10분 내지 15분씩 일어난 텀으로 몇 번씩 좀 쉬었다가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뭐냐면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 혈당치는 정상이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다. 라는 말을 10분 내지 15분간 계속 반복하고 반복했더니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모든 내 혈당치가 정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게 매일 언어 치료를 했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자신의 건강해진 얼굴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몸의 암은 떠나갔다. 내 몸의 암은 사라졌다. 나는 건강해졌다. 라고 계속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더니 3주 뒤에 결과를 딱 보고 몸을 점검해 봤더니 세상에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내가 지금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좀 가지세요. 아멘. 아, 그런 줄 믿고 아멘 해야지. 왜 이렇게 또 깊은 생각에 잠기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입술로 내가 건강하다고 말하면 건강해지고 나 병들었어 말하면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5천년 역사를 자랑하잖아. 반만년 역사라잖아.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나 짬밥을 자랑하지 사회에 나와서 짬밥 자랑하면 안 되듯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자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5천년 역사 속에 막 풍요롭고 위대하고 막 아름다운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저 가난하고 외침당하고 약소국의 그 이 한들이 많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의 역사라고 그러잖아. 뭐가 한의 자랑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형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쌀밥 한 그릇 원 없이 먹으면 뭐 손이 없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어디 집에 가서 밥을 무슨 밥 주면요 도망간다.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가? 물론 뭐 역사가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그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아이들을 낳으면 자주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니까 무슨 미신이 생겼느냐 하면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 별명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 천하게 키우야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름을 고상하게 지자. 아, 태양 이런 이름 안 지어요. 어? 푸르른 동산 이름 안 지어요. 말자, 숙자, 어? 순자. 뭐 있어. 하여튼 이름을 천황해줘.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봐봐요. 어른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화만 나면, 야, 이놈의 새끼야. 비를 먹을 놈아. 벼락 맞을 놈아. 막 이런 욕들을 엄청나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때는 모르고 컸는데 조금 인성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비를 먹으면 좋겠냐고 따져 샀고. 어?
그런 이상한 이 말이 무서워요. 예수님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예수,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쳤는데 당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서 할 수 있으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하려면 똑바로 말해라. 네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못 믿거든 못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면 믿는다고 말해라.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러니까 주님께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말에 달려져 있어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무섭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에 떠 있는 큰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뭐가 설정하느냐? 말이 설정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큰 배도 키가 다스리고 사람의 몸도 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혀 잘못 놀려서 몸을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사느냐는 입에서 내뱉는 말로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인데 천국 데리고 가려고 남자만 60만 명을 출애굽시켰는데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철없는 20대 이하의 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작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은 우리보다 큽니다. 키가 장대하고 우리보다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높은 성을 쌓고 있고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세서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세상 힘들어. 못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절망의 말들이 싹 쓰러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입에서 무슨 말씀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개척이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10년 전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해요. 그저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받으면 편안한 자리에 부임하려고 하는 게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입니다. 목사가 됐으면 개척해야지. 아멘 합시다. 왜 목사 됩니까? 복음전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하면 되잖아. 아멘 합시다. 한국에 터전가 없으면 아프리카로 가면 되잖아. 필리핀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진로보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저도 9년 전에 송도에 개척했어요. 저요, 개척하기 전에 인천에 제가 와본 적 없어요. 단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심 따라 가는 거지. 아멘 합시다.
왜 말로 써야 안 된다고 한 말합니까? 왜 뭐 안 되는 시대가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아멘 합시다. 그냥 하면 되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아프리카에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면 뭐 제가 갈 사람입니까? 안 갈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후안이 두려워서 그런지 가는 데 다 손을 들었어요. 가야지. 주님 믿고 가야지. 응? 말이 중요한 거야. 옆에 분들 보고 당신은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 박항서 보는 것보다 낫다. 남자. 그리고 여러분 제발 아내들이요. 여인들은 만나면요. 여자들 셋 만나면 맨날 자기 남편 헌담하느라고 하루를 세웁니다. 하루를. 남편은 그 자기를 헌담하는 것도 모르고 충성하기 위하여 이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막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시간에 자기 아내는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 헌담하고 있어. 그리고 점심때도 그 회사에서 먹는 도시락 얄궂게 먹고 있는데 그 아내는 하루 오전 내내 카페에서 고급 커피 마시면서 남편을 헌담해 놓고 그 남편이 벌어준 돈까지 식당 가서 또 고급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다. 그러면 안 돼. 남편을 길을 살려줘야지. 내 밖에는 당신밖에 없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왜 이렇게 멋있어? 이러면요, 남자는 죽게 살기로 충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세상 나가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집구석에 와가지고 여자한테도 치어봐. 남자는 갈 곳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자식들한테 남편 듣는데 아버지를 남편을 앞에 놓고 애들한테 야 너 아버지 남편 욕하면 안 돼. 아멘 합시다. 절대 자식들 앞에서 남편 욕하면 안 돼. 이롭게 탄 하나도 없어. 자식들 마음속에요.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어머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아이가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걸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를 공경한다 그럴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때문에 아내들은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들한테 헌담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존경심이 생겨나야 내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김영삼 대통령은 말을 잘 못해요. 맨날 경제, 경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러고 그러다가 그 경제 망가 먹었잖아요. 이게 이 경제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경제. 아, 저를 할 수 있잖아. 아니 저보고 어떤 사람 쌀 해봐라 그랬는데 쌀 하잖아. 진짜로요. 경상도 사람 중에 쌀 이런 사람이 있더라. 혀가 이상해서 그래요. 이게 잘 된다니까. 쌀 되잖아 이렇게. 아 경제해야 경제가 될. 경제가 뭐예요 경제가 이게.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벽에다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는 걸 중학교 때부터 써가지고 붙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한번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초등학교 때 바로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정석이라는 친구하고 소를 몰고 소먹이로 산에 올라갔다가 소 산에 풀어놓고 노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 정석이라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부 될란다 그랬어요. 그 어부라는 게 뭐냐면 바닷가서 섬에서 살았으니까 어부하고 될 수 있는 농사도 이렇게 뭐 농사 짓거나 농사 큰 농사 아니에요. 그냥 맨맞이기 농사 짓거나 어부에서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니까 난 어부 될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니는 뭐 될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부 되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나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뚜렷이 기억해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세계를 선교하는 목사가 될 거다 이랬더니 그 친구, 야 이 새끼야 꿈 깨라 딱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30년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친구가 뭐 하는지 모든 소식이 끊어졌으니까 뭐 하는지 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송도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제 설교가 막 방송국에 나가니까 이 친구가 방송을 본 거예요. 이 방송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철하네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철이니까 그냥 철, 어릴 때 철아 그래. 어머 철하네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이 3년 전인가 제가요 방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철아가 이러는 거예요. 이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가 철아가 그래. 니 누구?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나 정석이다 딱 그런 거예요. 나 정석이다. 40년 만에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강이 딱 서쳐가면서 니 뭐하노? 그랬어요. 니 뭐하노?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충청도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어릴 적에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릴 적에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까지 춘천에 있었는데 이제 선교하려고 송도 와가지고 비행기가 타기 싫어서 안 탈 만큼 타고 다니고 다녀. 아멘합시다. 아, 나 지금 다음 주도 세부 가야 되고 다음 주는 또 미국 가야 되고 아이고 비행기 주여. 근데 말을 잘못해야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 여러분 참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말하는 대로 된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잘 뱉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화난다고 비를 먹을 놈 이런 거 지르지 마. 축복받을 사람아. 이래.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고 음담패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교회 와서 난 이게 아이러니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남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합니까? 성경에도 얼마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평소에 정말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그놈이 들어오는가 봐. 어느 한순간 그놈이 딱 들어오면요, 이불 갖다 그놈한테 맡겨놔. 막 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선이 나오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을 말이 나오는데 악한 것에서 나오는데 심판날에 여러분이 한 말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해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는데 뭐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런 말이 통했어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음파 탐지기가 아담의 소리를 찾아내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무슨 핸드폰 가지고 대화를 하면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과 대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 어제도 통화했다? 돼요 안 돼요? 요즘은 공짜야. 카톡이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음파가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한 말들이 지금 제가 이게 설교 있는 이 설교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다 음파 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욕한 거, 저주한 거, 음담 패설한 거, 남에게 비난한 말들이 다 남아있어. 하나님 그것을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 다윗은 우리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 하잖아. 입을 통제해달라고 이릅니다. 여러분, 실없는 말 잘하고 부정적인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성공한 걸 봤느냐 이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이 성공이 있으니까 성공인 거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말을 해야지.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교회 신앙인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왜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이 빈털터리로 인생을 출발하지만 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편차가 생깁니까? 그 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한 실험가가 물 한 접시를 떠놓고 물에다가 막 칭찬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맑다, 정말 향기롭다, 정말 먹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현미경으로 딱 들이대서 사진을 찍었더니 물이 환한 꽃 같은 입자를 하면서 웃고 있더란다. 근데 그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에다가 막 생욕을 한 거야. 이 더러운 물아, 썩을 빠질 물아 막 그러면서 욕을 해가지고 입자에다가 딱 흐미고 들이대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더니 물이 완전히 망가졌더니 완전 유리조각처럼 차가차가차 막 찍혀있더라고. 야, 여러분, 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상대를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여호와 라파라는 이 온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 분노하고 악독을 품고 말할 때 사람의 침을 채취하여 조사를 했더니 독사의 독보다 500배 더 강력한 독이 나오더란다. 이 독한 말 하면 안 돼. 아멘 합시다. 이게 아름다운 말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따라 합시다. 말은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시작. 말은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 아멘. 이거 뭐냐면 내가 성공과 실패가, 내가 망하고 흥하고가 내 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춘천에서 송도에 개척하러 올라올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좀 불안도 했고, 과연 이 개척 안 되는 시대, 이미 제가 올 때 송도에는 건축되어서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이미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상가이지만 이게 분양을 받거나 전세를 가지고 다 들어와서 한 35개의 교회들이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막막했어요. 아는 이도 아무도 없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니까 정말 그래서 조금 헷가닥 한 사람이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신을 잃은 분들이 암에 걸린 예가 없다잖아. 왜냐하면 항상 웃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정신을 좀 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좀 놓아버리고 이 세상 현실을 너무 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송도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루 1년 지나면서 이게 이 상가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마음의 좌절감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것은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아멘.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 하실 거야 하는 아무 방법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래서 많은 내가 목사님들 만났어요. 이 송도 와가지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상가인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월세가 안 나가니까 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전에 교회가 보조를 해줬고 성도가 있는 사람들은 유지가 되니까 그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나 뭐 큰 저항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월세를 내야 되니까 4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매해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월세를 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생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많은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3년 반 딱 3년 있고 3년 반 만에 털어내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안 된다고 말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마음을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접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을 했고 여러분 봐봐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차지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못하리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라고 그랬어요?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합시다. 네피림이 후손들이 키가 2m 정도 제일 큰 사람은 2m 17cm까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보다 커도 많이 커봤자 30cm, 40cm야. 맞아, 틀려. 그런데 뭔 놈은 메뚜기 같다고 그래. 자기들을 왜 그렇게 비하하느냐 이 말이야.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를 비하합니다. 차이 나봤자 3, 40cm라니까. 여러분, 복싱 선수들도 키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왜 우리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 이 한치도 안 되는 이 입술에 따라서 이 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한 사람은 우리는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서 우리가 그들 앞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사람은 살아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어떤 욕심에서 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제가 이제는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송도 관한 교회 이름대로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송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천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열방의 중심이 되는 꿈들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성공에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향하여 야 너는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살아라 그런 생각 말하지 말고 여러분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멘.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문화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의 환경은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바꿔야 돼요. 실패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치, 있지. 웃자라고. 웃자라고요, 그거. 그 믿음은 뭐예요? 현실에 휩쓸려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거스르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거스르는 거예요. 제가요, 돈도 하나도 없이 송도 와가지고 정말 그때는 천만 원도 없었어요. 천만 원도 없이 경제청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내놔라고. 근데 난 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방법이 없더라고. 시장도 만났다니까.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왔으니까 딱 내놔라고 그랬다니까. 의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생기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이걸 왜 여러분 바보예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잖아. 어? 세상의 주인이잖아. 나는 가난하다 하면 가난해집니다. 나는 부유하다 말하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고. 아멘 합시다. 실패한다고 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되는 거지. 왜 처음부터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어떡하긴 어떡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실패도 성공입니다. 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실패를 해봐야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세상의 크기는 얼마만큼 큰 삶을 사느냐. 여러분의 생각만큼 살고 말하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시다. 제가 세부에 고아원 짓고 뭐 할 때 땅 살 때 땅 살 계약금도 없이 저는 건너갔고 그래서 어찌어찌 땅을 샀고 건물 지을 때 건물 착공비도 없었을 때 건물 짓는다고 그냥 여기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1년, 2년, 지금 거의 3년이 지나갑니까? 지금 여러분이 상상 앞설 수만큼 우리 교회 이것보다 더 큰 서너 백 큰 건물이 세 개, 네 개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어?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아멘. 그래서 아, 나 돈 없다, 힘 없다, 지식 없다, 경험 없다, 배경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 다 가졌다. 왜 예수님 모시면 다 가진 거지. 나 할 수 있어.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건강해. 아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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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라. 나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워져서 그 아름다운 말의 결과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랬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